3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시건대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 들어 최저를 기록하면서 실망감을 줬는데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S&P 500 지수는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1% 미만으로 상승하며 나흘째 랠리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란에 대한 제재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95센트 오른 배럴당 107달러 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는 74.3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76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방화벽 규모가 6,29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30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 같은 규모의 방화벽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3월 1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시건대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해 들어서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무려 17%나 급등했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 심리는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만 소폭 내렸고 S&P 500 지수는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번 주 체크 포인트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S&P 500 지수만 소폭 올랐었죠.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3대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 위에서 좀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예.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볼게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의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이슈에 의해서 조금은 변동성이 조금 방향성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정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게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소비자 물가라든지 산업생산 같은 경제 지표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유럽의 구제금융 통합 그리고 확진 소식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은 제한이 됐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 하락이 계속해서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장후반까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등락을 좀 반복하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장후반에 힘이 조금 빠지면서 소폭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0.15%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04%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1%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유틸리티 그리고 소비재 관련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한번 좀 살펴본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목표 주가를 동반 하향 조정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는 0.1% 보합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0.11% 하락을 했습니다. 전세
세계 10개국에서 뉴 아이패드를 출시한 애플 같은 경우에는 0.2%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리치 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일부 지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 퍼지면서 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30억 달러 규모로 사업 부문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1.62% 하락을 했고, 그리고 UPS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경쟁 업체인 TNT 익스프레스 인수 논의 진행 소식으로 인해서 0.67%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날은 유로존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다 산업 생산도 예상 밖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10개월 내 최대폭으로 오른 소비자 물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월 대비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네. 이어지게 되면서 연준이었던 물가 목표치를 계속 좀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유가 제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 력을 높이면서 최근 10개월 내 가장 큰 상승폭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음식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월 대비 0.1%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 그 전월 대비는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지만 전년 대비로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두에 연준 목표치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 목표치 같은 경우는 2.2%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 동월 대비해서는 2.2% 그런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2.2%지만은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2.9%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연준 목표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조금씩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에너지 가격이 3.2% 그리고 가솔린 가격이 6%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었지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가솔린 가격, 특히나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2010년 12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음식료품 가격 같은 게큰 변동이 없었지만은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0.1% 정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또 예상을 깨고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 제조업 경기도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예상 밖의 부진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 예상 밖으로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는 2월 산업 생산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작년 7월 달이죠. 작년 7월 달 0.9% 상승하고 난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계속 상승폭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꺾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제조업이 조금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감이 조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0.4% 증가에 미치지를 못했고요. 그러면서 1월 수치인 0.4%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가동률이 예상외로 부진을 했고 제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78.7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78.8을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가동률 하회를 했고 1월 가동률 같은 경우는 78.5에서 78.8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비 가동률이 보통 80%가 넘어가야 시장이 상당히 좀 좋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고용도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치면서 1월 달 1.1%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같은 경우도 1월 8.6% 증가해서 2월 달 1.1% 감소를 기록을 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 전환이 된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광업 생산 같은 경우 1.2% 감소를 했고요. 유틸리티 생산 같은 경우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덧붙여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네. 미국의 3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를 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확정치 같은 경우는 74.3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상치인 76 그리고 2월 달에 75.3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올해 초 대비해서 17%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시장은 현재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도 발표될 경제 지표도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유로존이 유럽의 재정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방화벽 규모를 6,290억 유로에 이를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그 유로존의 임시 금지금융이 네. EFSF라든지 ESM이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현재 보도로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임시 구제금융기금과 그리고 연구기금을 통합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던 독일이 일단은 그런 그 반대 입장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두 기금의 통합에 그리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AFP라든지 그 로이터 통신과 같은 국제 뉴스 통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 익명을 요구한 이후에 한 고위 소식통이 유로 안정화 기구 기금을 5천억 유로에서 1,92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 같은 규모의 그 방화벽 확정안을 그거는 이번 달 30일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현재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제금융이 확대가 되면서 어떤 방화벽이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발생이 되었던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또 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독일을 제외한 그 대부분의 유럽 국가 지주자들이 방화벽 확대에 대해서 현재 찬성하는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방화벽을 일종의 저장소 개념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이가 조금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는 방화벽에서 일단 저장소 쪽으로 개념이 조금 전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통화기금도 유로존이 더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유명한 그 유명 통신사들의 어떤 보도를 인해서 계속 조금은 너무 섣불리 조금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한번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리가르드 IF 총재도 유럽이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IF도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런 구제금융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그 아젠다로 제시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나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네. 살펴볼게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조금 틀리게 조금 소폭 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출발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독일이 보합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약세 개장을 하게 되면서 장수반 조금은 혼조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엇갈리게 조금 그 개장 흐름을 보이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미국 제조업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개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산업 생산,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의 어떤 부진으로 해서 상승세가 조금 꺾이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금융기금이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6,920억 유로 규모로 확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세는 유지가 되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0.42%, 독일은 0.18%, 프랑스는 0.4%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 증시가 계속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가 미국채 금리 상승 배경으로 인해서 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금융주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오프쇼 유전 서비스 회사 서비스 세븐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해서 5.3% 급등을 했고요. 영국의 터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나에서 유전 발견 소식으로 인해서 3.9%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가 이러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또 금값은 하락했던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상품 가격 한번 또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사월물 같은 경우에는 1.95달러, 1.86% 정도 상승한 배럴당 107.0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합의 소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쇼커버링 매수가 유입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화로 거래되는 상품인 원유 선물이 조금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값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선물, 사월물 같은 경우에는 3.7달러, 0.2% 하락한 온스당 1655.8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발표된 것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거시 지표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금매수 욕구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세대 최대 금 소비국인 인도가 금에 대해 물품세를 두 배나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금값이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로 좀 작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미국 기업들의 주가 향방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주는 미국 쪽에서 이 주택 관련 지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저는 그 경제 지표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좀 말씀을 네. 해본다면은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주택 지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계속해서 바닥에 대한 확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주택 경기가 회복이 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주택 경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연방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보양책이 나오겠지만은 어떤 그런 추가 보양책이 어떤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클 수가 일단은 부분도 조금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3월 19일부터 월요일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 3월 NHB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착공 건수, 주택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21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MBA 모기지 신청 지수, 2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고요. 22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월 FA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월 경기선행지수 상승률, 그리고 3월 23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3월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도 한번 살펴본다면 19일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시스템즈,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에 티파니, 오라클,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밀스,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는 페덱스, 마이크론, 나이키 등의 기업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3일 같은 경우는 KB홈에 대한 어떤 기업 실적이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기도 하고요. 네, 특히 3월 말이면 또 유럽 국가들의 국채 상황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네, 일단은 국제 발표 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국제금리가 조금 들썩이게 되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이제 시장 금리 구조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채 어떤 수요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장 위험이든지 안전자산의 수요와는 조금은 상반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보양책이 조금 중단이 될 것이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해석을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단기 국채수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하게 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금리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조금 큰 염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수준에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글로벌 핫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한 B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일단 뉴욕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주말 사이 미국의 경기 지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 들어서 최저치를 좀 나타내면서 조정을 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아무래도 다우나 나스닥 그리고 S&P 강한 저항선 위에서 마감한 것이 결국에는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미국 경기 지표 개선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앞으로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도 이제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게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을 이제 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경기 지표 개선에 따라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원래 아시아 시장으로 몰렸던 유동성 장세는 이제 달러 약세에서 이제 들어온 어떤 달러 캐리 그런 자금이 좀 들어온 것이었고요. 아무래도 값싼 이자를 활용해서 달러 자금의 신흥국 유입이 좀 이뤄졌었지만 최근에 미국 경기 지표 그리고 실업률 개선 등이 달러 강세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내면서 전주에도 사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은 샀지만 한 주간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동안 한 8원 정도 오르는 모습, 이 같은 내용을 좀 방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어떤 달러와 그리고 국채 금리 이런 상승 여부 같이 좀 봐가면서 국내 주식 외국인 수급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된다면은 유동성 랠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예, 사실 뭐 IT 이제 업종에 대해서 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도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규제 완화, 아니 규제 정책, 결국에 부동산 억제 정책이 지난주에 그 원자화 총리에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어쨌든 업종을 계속 저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 국내 중국 관련 성장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철강, 화학, 정유업종, 대체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업종 중국이 항상 모멘텀을 두었던 업종들이죠. 하지만 외국인보다 최근에 기관의 노스컷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상해 종합지수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중국의 어떤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2,500선에서 밀린 그런 양상과 함께 똑같이 정유,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하다가 상해 종합지수와 같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풀지 않고 계속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진통을 겪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관련주들 당분간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GDP 성장률은 낮췄지만 안정적으로 중국이 성장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소비자 관련 중국주, 음식류 업종, 화장품 업종, 유통 소비자 업종 관심 깊게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게 화장품 업종인데요. 최근에 한국콜마, 코스맥스, AVCNC, 그리고 제닉 이런 화장품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계속 장세가 박스권인 장세 속에서도 신고가를 내며 달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 아주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계속 좀 눈여겨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IT 기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로 IT 기업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다른 업종은 여전히 실적이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편이지만 지금 IT 기업은 전월 대비 지금 20% 30% 정도 또 실적이 업사이드 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즉 IT 하드웨어 업종과 IT 소프트웨어 업종 전부 다 긍정적으로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좀 컨센서스가 좀 높게 나오는 업종이 금융 업종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해운 조선 업종, 결국에 순주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결국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 다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전통주들은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정유주는 사실 1분기 괜찮을 걸로 이렇게 실적에 부합하는 걸로 보이지만 2분기부터 지금 두바이유가 아직도 120불 대죠, 배럴당. 근데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정제 마진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정유주들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유가가 어느 정도 선은, 지키는 게 정제 마진은 좋지만, 유가가 또 너무 오르게 되면 그것을 가격에 부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유주들도 안 좋은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안다면은 정유주는 지금, 투자할 시기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많이 또 가대낙폭을 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도 기술적으로 결국에는 반등은 이번 주엔 좀 나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여전히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기존 추세에서 어떤 기술적, 결국 짧게 매매하는 전략, 이런 게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IT 업종 결국에는 애플이 무너지지 않느냐, 미국의 애플 주가가 무너지지 않느냐,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에 관련된 화장품주 그리고 IT 금융 해운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엔 이슈가 이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액수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올해 국내 총 생산 대비 원유 수입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란의 지정 학적 위험이 커진 데다 달러화 약세로 원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가 46조 2,37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중 하우스푸어 비중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하우스푸어 10명 중 2명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역대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총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액수는 조사 방해와 관련된 과태료 중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문제가 된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3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와 관련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조사할 때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요원들이 현장에 들이닥치자 삼성전자 직원이 입구를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동안 사무실 안에서는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사 대상 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모두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한편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23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마치 엄청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사건입니다. 조사방해 사건은 이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조사 초기에 일어났던 사안인데요. 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고 이번에 조사방해권과 관련된 별도의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네, 이 공정위를 흔히 경제계 검찰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방해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흔히 경제계 검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수사권이 있는 검찰과는 달리 공정위는 조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혐의 단서를 잡아서 현장 조사를 나가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시 회사 측에서는 사무실 출입을 막으려고 한다거나 서류를 감추는 등의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조사 방해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후적인 징계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수십 수천억 원대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과징금에 비해서 조사 방해 과태료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당연히 조사 방해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서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요. 앞으로는 폭언이나 현장 진입 지연, 저지 등과 같은 조사 방해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네, 국제유가 급등으로 올해 국내 총 생산에서 원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에 이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요. 예, 국제 원유값이 오르면 같은 양을 수입하더라도 전체 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원유 수입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원유값 상승 때문에 한국 GDP 대비 원유 순수입 비중이 11.7%로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이 추산한 수치입니다. 지난해는 이 비중이 10.6%였고요. 금융위기 때도 11%였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더 높아진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기름을 소비하는데도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저해의 요인이죠. 게다가 물가도 오르게 되고요. 네, 유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는 이유,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정치적, 경제적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게다가 투기 세력까지 가세해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경제도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은 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 활황기 때보다 원유 소비량이 줄어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자 국제 원유 시장에서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증시의 최대의 복병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유가 상승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3위의 석유 제품 수출국으로서 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목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주나 항공주처럼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은 비용이 증가해서 고유가로 손해를 보겠지만, 정유와 화학주는 유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고유가가 지속되면 중동과 같은 원유 수출국으로부터 건설과 선박 수요가 늘어나서 대외 경쟁력이 있는 한국의 건설 및 조선 사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매년 또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어느 정도 수준을 기록했습니까?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통계를 보면요. 지난 한해 건강보험 가입자 한 명당 94만 원의 진료비를 지출해서요. 진료비가 총 46조 2,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 늘어난 것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급증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자기 부담금을 합친 금액인데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진료비는 총 36조 560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총 부과액은 약 32조 9,200억 원이었는데요.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비용보다는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집은 있는데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서 이자 내느라 소득의 대부분을 쓰는 가구를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보통 하우스 푸어 하면은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결과가 반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하우스 푸어의 정의를 좀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요. 가용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생활 소득의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가게를 하우스 푸어라고 일컫는데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를 어제 분석해서 내놨는데요. 국내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중 하우스푸어 비중은 약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내서 집을 산 6명 중 1명이 바로 하우스푸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 하우스푸어 10명 중또 2명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그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수도권 등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하우스푸어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집값을 기준으로 보면 9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자 비중이 가장 컸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에 사는 상대적 고소득층의 하우스푸어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크게 늘려서 크고 비싼 집을 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가계 부분의 건전성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주간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물가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방위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20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삼겹살 및 건고추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연장을 실시합니다. 같은 날에는 신용카드사들이 지난해 영업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순익 증감 여부에 따라서 향후 각종 수수료 규제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1일에는 국제 곡물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밀 자조금 신규 조성 방안이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또 23일에는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의 가격 담합 여부가 가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4개 라면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이슈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 흐름을 정리해보고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를 시작해볼 텐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 때는 코스피 지수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좀 올랐던데 어떻게 마감됐는지요? 네, 잠시 좀 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그동안 오른 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도 있어서 그리고 이다 보면 대부분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뭐 이틀 동안 보유하고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매도세 내지는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주로 좀 코스피 지수는 좀 보합 내지는 뭐 약간 상승이나 약간 하락 요 정도로 뭐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도 역시 9.32포인트 빠진 2034.44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 처음에 장 시작에는 뭐 사자로 섰었지만 뭐장 후반에 가면서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장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개인은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상승을 보여줬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좀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과 개인이 좀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장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1.47포인트 오른 539.78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37억, 68억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요. 기관이 289억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지난 금요일 강세 업종과 또 특징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 텐데,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그런 흐름이 이어졌더라고요. 네, 코스피는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 하락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뭐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현대그룹주들이 1%에서 2%가량 내렸고요. 현대위아 역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보유한 지분, 블록딜, 대량 매매라고 하죠. 블록딜 때문에 5% 급락을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 또 오리온과 삼익식품, 크라문제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하이마트는 뭐 감사 의견이 적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지정 여부가 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역시나 6% 상승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뭐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였지만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LG전자와 하이닉스도 1%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뭐 상승 종목은 좀 많지는 않았고 하락 종목이 오히려 많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셀트리온이나 뭐 CJ 쇼핑, 포스코 ICT 이런 부분들도 하락을 보여줬고요. 대신에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런 조금 관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SNS 관련주들은 좀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보면은 미국 증시 상승 랠리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또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 좀 글로벌 증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지난 금요일날 글로벌 증시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이제 목요일날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 개장 이후 최고의 지수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우, 나스닥, S&P 500. 역시 세 개의 지수 전부 다가, 최고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이지만, 아무래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부분 때문에 좀 쉬어가는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세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고 실업자 수가 감소한다면 신규 고용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 수가 늘어난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고 과거에 보면 미국의 부채 상한 제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부채를 늘려가면서 소비를 늘리겠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지수는 좀 상승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또 아시아가 특히 이제 상승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중국이 내수를 살리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양해를 통해서 내수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인 우려가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유가 관련돼서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란과 미국의 신경전이죠. 하지만 지난 목요일날 아 금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오보가 나왔던 로이터의 오보가 나왔었는데 미국의 비축량을 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백악관에서 바로 또 발표를 했죠.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런 내용 때문에 유가가 잠시 하락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산유국들이 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 미국의 비축량을 좀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의 비축량을 사용하게 되면 유가는 다시 좀 안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페이지는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주가 하락을 할때 조금씩 주워담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수익이 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수익이 난 부분들은 빠르게 손바꿈을 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예, 앞서 박재민 PB 팀장도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윤경수 차장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군요. 자, 끝으로 이번 주좀 소개해 주실 테마와 함께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짚어볼게요.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을 비슷하게 또 다시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유가 관련돼서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거 대체재, 그래서 셰일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자동차주, 그리고 그룹주, 역시 두산, 오늘도 두산을 갖고 나왔는데, 일단 먼저 셰일가스 관련주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비츠로셀인데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고요. 지금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차, 또 기아차, 현대모비스인데요. 지금 FTA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관세가 좀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한 4년 후에 이제 관세를 철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는 해외에서 수주가 계속되고 있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자동차주 관련 그리고 중국의 내수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살아나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두산 관련해서는 두산이 밥캡을 지난번에 인수를 하면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살아나면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서 밥캡의 매출도 늘어날 전망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두산 역시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산 인프라코어가 특히 이제 밥캡 인수하면서 좀 재무적인 위험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간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2,000억 원대 회사채 발행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2,000억 수요가 500억
수익을 증가시켰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는 예상이라서.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역시도 셰일가스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좀 보면, 현장에서도 보면 오늘 사고 좀 오르는 이런 걸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일산업, 뭐 선풍기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지금은 꽃샘추위가 이제 조금 요번 주는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 후에 좀 날씨가 좀 더워지지 않을까 해서 신일산업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셰일가스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주, 또 두산그룹주 덧붙여서 오늘 신일산업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